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뒤에 장애물 있습니다. 국민은 우리 당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대선 이기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권력 싸움으로 날짓해는 당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한심한 당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파워 투쟁 상황을 앞으로 계속할 것이냐.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는 편법으로 비대위를 하게 되면 우리 당의 운명이 법원으로 간다. 당이 처한 현 상황이 당의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둘째, 당헌 개정 심의 및 작성안은 최고위 안과 조혜진 상임정국위원이 발의한 안을 논의한 결과 최고위 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